달콤한 동생과 만나는 행복한 토요일 스타주니어 쇼 수고하셨습니다. 자, 이 한민네가 아주 좋은 일이 생겼던 겁니다. 아, 그래요? 아, 그래, 한민네? 드디어 제 여동생이 태어났어요. 오, 축하드립니다. 야, 누구 닮았어요? 제 생각엔 저를 가장 많이 닮은 것 같은데 아빠가 자꾸 아빠를 많이 닮았다고 해요. 아, 그래요? 아니, 애가 아, 저 닮아서 피부도 하얗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아이고.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. 아, 그래요? 근데 애가 좋아요? 태명을 한별이라고 쭉 불러왔는데 이제 이름을 지어야 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오빠가 한빈이니까 둘째는 두빈이라고 부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뭐 좀 예쁜 이름 지어주고 싶은데 자, 은유비가 한국 이름은요, 나라라고 줄 거예요. 신나라. 신나게 놀라. 신나라. 그리고 영어 이름은요, 데렐라로 줄 거예요. 오빠하고. 민규처럼 살라고요. 아니요, 오빠가 한빈이니까 예. 한 뭐 이렇게 다 해야 돼요. 한심이 좋은데, 한심이. 한심이가 뭡니까? 한심이. 그래요, 좋네. 마음 심자 써가지고. 어쨌든 뭐, 저기 아이가 태어났으니까. 네.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그래요. 아~ 축하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회식 한번 준비해야죠. 저 그러면. 회식이요. 고기. 예. 네. 우리 다음 주에 한번 하죠, 그러면. 스테드 싹 다. 스테드. 자, 어쨌든 제가 쏘겠습니다. 하죠. 네. 저 현두근은 좀 얼굴이 좀 탄 것 같은데 어디 놀러 갔다 왔어요? 네. 어디 갔다 왔어요? 어? 수영장 갔다 왔어요. 아, 야, 수영장. 재밌었어요? 네. 다이빙도 하고 또 뭐 더 했어? 다이빙만 했어요? 아니요. 그러면요? 잠수도 했어요. 기분이 어땠어요? 하니까. 아, 최고였어요. 최고였어요? 네. 그래, 현두근이 한 번. 김국진 아저씨, 최고였어요. 이거 두 번 해주게 해줄 거지요? 아, 두 번 해주는 거? 아, 저희가 이제 최고였어요. 그러면 CG로. 에이, 최고였어요. 아. 최고였어요. 그러니까. 야, 이거. 아, 두 번이요? 네,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한번 더 해봐요. 네. 한번 해봐요. 아, 최고였어요. 최고였어요. 아, 참. 아이들 때문에 웃습니다. 네, 네. 자, 귀여운 주녀들과 함께 부부빵 출발합니다! 네, 가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공감 토크 시간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뭡니까, 김국진? 자, 오늘의 주제는 말이죠. 우리 집에서 꼭 없어져야 할 한 가지입니다. 주녀들에게 꼭 없애고 싶은 것, 버리고 네. 싶은 것들을 갖고 오라고 했는데 네. 얘기를 들어보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살릴 건 살리죠, 뭐. 알겠습니다. 네. 아빠... 아빠 옷. 아, 아빠 옷. 옷. 아, 누굽니까? 여기 봐. 우리 집이 이번에 또 이사를 했잖아요. 아, 그렇죠. 근데 짐 정리를 하는데 옷장에서 아빠 반짝이 옷이 나온 거예요. 이야. 그래서 엄마가 여보 이거 다 버린다 이렇게 했더니 아빠가 네. 안 돼 버리지 마 손대기만 해봐 어허. 이렇게 말해서 억지로 새 집에 갖고 갔어요. 근데 그런 이상한 옷들이 10개도 넘게 나왔어요. 그래요? 그래요. 아빠 옷에서 막 이상한 냄새도 나고 어허. 먼지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. 어허. 그래갖고 엄마가 아이고 속 터진다. 사람 옷 입으면 옷도 짐이다 이랬어요. 그래갖고 엄마가 슬퍼갖고 아빠 옷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아, 그거 참 가슴이 아프네요. 사람도 짐이고 옷도 짐이다. 아빠가 짐이라는 얘기예요, 그죠? 그래요. 어떤 옷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. 그래서 제가 갖고 왔어요. 이야. 그걸 왜 갖고 왔어? 와, 와 많이 들었다. 야. 줘봐요. 이게 교관장. 아, 기억나요. 야, 저 어디서 본 것 같다. 본 것 같아. 이거는 얼룩말 옷이고요. 얼룩말. 이거 여자 치마. 여자 치마. 평상복이에요? 아, 가발도 있어요. 가발. 근데요, 이 말 가발은요, 저번에 불법밤 추석 특집 때 아빠가 썼던 건데요. 맞아요. 이거 밤에 보면 진짜 무서워서 버렸으면 좋겠어요. 아, 이것도 버렸으면 좋겠어요? 그래요, 이거를 왜 이런 거 집에 갖다 놔요? 저는 제 옷은 제가 직접 구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 어떤 스타일이냐면 옷을 기성복을 입는 게 아니고 동대문 원단 시장을 가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캐릭터가 있으면 그 캐릭터에 맞는 원단을 제가 띄워서 직접 맞추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요? 그래서 이게 다 지금 제가 다 원단 다 띄워갖고 와서 맞춘 옷들이에요. 아이, 갖다 버려라, 이거. 아,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. 이거 저한테 아주 소중한 옷입니다, 이거. 아니요. 아니, 이거 저한테. 아니, 버리러 갖고 가냐? 아니. 저 불질러 버려. 아니. 저 마음이 엄마가 엄청 좋아하네. 기증하세요, 기증. 마음이 엄마가 갖다 버려요.
저 SBS 창고에다 갖다 버려요. 아니 그리고 못 버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뭐 예능 프로 하다 보니까 뭐 추석 특집이나 신